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여수에 문어 출조 왔어요. 여수 레드폭스호 타러 갔어요. 폭스 선단에 레드폭스호. 오늘 날짜가 6월 12일입니다. 금요일. 물때 13물. 예, 만조가 13시 37분. 1시 40분 정도 되고. 간조가 7시 50분. 8시에서 1시 반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계속 날물이네요. 두 종류는 날물이긴 한데, 문어는 그렇게 물때를 가리지 않는 녀석이라 계속 미루다가 작년에도 이맘때쯤 돌문어 시작했던 것 같은데, 두 종류를 봄갑오징어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올해는 봄갑이 건너뛰고 한치에 이른 탐사 나갔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이제 비로소 돌문어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들내미하고 왔는데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문어랑 나랑 말하기 붙여놨어. 오늘 20호로 시작하는 거야. 아빠 나는 아예 채비가 안 붙었네. 아빠가 해줄게. 자, 채비는 올로구 거기 보면 문어 도래가 있어요. 그거에 경심 12호 30cm 위에 핀도래. 처음 애기는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애기라고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쁘게 이쁘게. 사이즈는 제 손이 커서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네. 날개 부분이랑 배 부분 여기가 축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자기 애기 하나 달고 저렇트 문어 애기 고추장. 그리고 아침에는 반짝이를 달지 않겠습니다. 아직 없으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그때나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뭘 달아줘야 되나? 색동 한번 써볼래? 지금 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야, 작년에 색동 핫했어. 색동 납작이 애기. 그리고 여수에서는 금박이 핫하다고 하던데. 아들은 금박. 모짜르트 옥수수 고추장. 아들내미 로드는 바낙스 뺐다? 이거 3만원짜리인데 32,000원인가 35,000원인가 내일도 이거 4만원대인가? 3만원대 주고 샀습니다. 두 개 다 갖고 왔네? 이거는 두 개 다 갖고 왔어. 잘했어. 오늘 한 사람 먹었지 확실히 하는데? 아들, 아빠 오늘 잠 하나도 못 자가지고 아들이 아빠 케어해줘야 돼. 주무시려고 하면 잠 자지 말라고. 야, 잠을 안 자. 아빠 저트 낚시 좋아해서. 없어 아들. 와. 어? 아침 피딩 다 지나갔어. 오늘 해부 때문에 출항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문하십니다. 파이팅 넘치게 한번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 원줄은 항상 팽팽하게. 사장님, 밸브 딱 3분의 1만 열어놓으시죠. 물 밸브, 물 채우라고 하시네? 물통 한번 잘 보세요. 구멍 4개 뚫는 데가 바닥 쪽 바라보기 위해서 나도 이제 안 그만 신발 다녔습니다. 끌린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번 채워놓죠? 그럼. 원래 문어도 흔드는 액션이 필요한데 성태는 아직. 네, 해보니까 열심히 흔든다고 문어가 물어주는 건 아니더라고. 배가 여기 다 있다. 이따가 연습해봐. 배가 여기 옹기종기 다 몰려있네. 여기 근 20m? 수심이 조금 있는 데라. 자, 히트하셨다. 수심이 조금 있는 데라 추를 20호에서 히트! 그래! 히트! 아, 에! 떨어졌다! 아, 아쉽다. 챔질을 안 해서 그래, 챔질을. 챔질 세게 해. 다시 내려.
괜찮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선태 집중해. 물어 있어. 어, 물어 있으니까 집중해. 너 잡으신 거야. 잡으셨다. 아들, 일단 챔질하고 보는 거야, 알았지? 그 느낌이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어, 그 느낌이야, 그 느낌. 에이. 아니야, 아니야, 밧줄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아싸. 탈출했어. 바늘 제대로 있나? 확인해. 그렇지. 천천히. 릴링만 똑같이. 올려, 올려, 올려. 감기잖아. 감긴다, 아들. 안 감겨? 알았어. 아니, 아니. 나. 으쌰, 으쌰, 으쌰. 밧줄이야. 어. 어. 아빠 탈출 잘해. 그리고 이거 드랙을. 아니, 나 맞다. 이거 남자기였지. 어. 내려. 어장줄 있다, 어장줄. 어. 아, 저거, 저건가 보다. 아, 이걸로.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러니까, 밑걸림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선발을 눌러서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위아래로 부드럽게 탁탁 하면 잘 빠져. 히트. 그러게. 어? 떨어졌네. 오늘 히트 색깔은 고추장이네. 아니야? 얘기 바꾸고 너무 어려워. 여기가 너무 큰가 봐? 아예 빠졌다. 챔질 안 했지? 했어! 챔질 했어? 응! 어. 뭐 조개 껍데기나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들 두 번이 나왔었는데 두 번이 나왔어. 내가 원래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왜? 아 그거 샤크리 저기 뭐야 흔드는 액션이라고 하는데 아, 열심히 흔들어 봐. 오, 아들 그 납작이 얘기로 입질 두 번 받았다? 히트 더블 히트. 오우 아닌가? 빠진 것 같아. 어? 안 빠졌네. 아 우리 잘 잡으시네. 아 괜찮아요. 어 날씨가 너무 좋다. 어 되게 시원하잖아. 그래 그래 그거거든. 천천히 천천히 가봐. 천천히 어.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요. 그렇지. 그래 인마 이렇게 하는 거야. 사진 한번 사진 한번 가자. 이야 제대로 하는데. 이거 어. 오늘 만져봐 그러게. 알았지? 알겠어. 노력은 해볼게. 어. 안 물어, 아들. 내 묵직한데. 그 손맛이야. 바보지만 한 두 배가. 이게 작아도 힘이 그렇게 세.
갑오징어 엄청 큰 거. 오. 이게 다리를 쫙 벌리고 나와서 그래. 세게 감으면 오다 떨어져. 세게 치고 천천히. 어. 일정하게. 천천히 일정하게. 내 아빠 가르쳐주고 아빠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 네. 오늘 아빠 대신 아들이 잡아주면 되지. 한 마리 잡았어. 아 그래. 축하드립니다. 그럼 아빠 키로는 올라올 때 도대체 얼마나 잡아요? 그냥 묵직해. 통발 같아. 성태야 내리지 마봐. 감아봐. 으, 우, 우와. 어, 빡센데. 이거 한 마리도 못 잡고 채비만 털리네, 이거. 성태야, 지금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좋겠다. 내 자리? 아니, 잠깐 들어 올렸다가, 어, 거기 걸려. 어, 지금쯤이면 내려도 될 거야. 아빠도 납작이에요. 아니, 납작이 안 썼는데? 납작이 안 쓸 거야? 안 썼어. 내가 납작을 한 번 두 개 써볼까? 쓸데없는 소리 해줘. 아빠는 좌절하는 시기. 아, 큰일 났다, 이거. 내리자마자. 안 돼! 아, 이거 봉돌이 올리면 안 터지지 나오는데, 이거. 어우. 어? 통발인가? 이야, 손만 끝내준다, 이거. 와. 아빠. 어? 나 다른 걸로 한번 묶어볼래. 일반에. 손톱이 약한 게 아니고 가까이서 어디를 눌러야 제일 힘이 적게 들을지 그걸 생각해봐. 나. 어. 그래 가까이 누르라는 게 그 소리야. 메인 부분 같은 거. 안 물더라고? 어? 안 물더라고. 야 뭐? 어. 근데 지금은 또 모르지. 아들, 미끌렸을 땐 이렇게. 버티면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오면 세 대 챙기고, 혼자 와도 두 대씩 챙기는 거야. 오, 뭐야. 오. 어? 아니야, 아니야. 일단 대충 감아봐. 아들, 내렸다 올렸다 부드럽게. 줄 풀고. 그래, 줄 풀고 올렸다 내렸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 풀리지. 이제 감아봐. 뭐야 빠진다니까. 얘는 바늘에 미늘이 없어. 그 기본만 알면 돼. 나 바닥이랑 씨름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이고 이제 한 마리 왔네. 아 한, 네, 한 마리 잡기 힘듭니다. 베이직하게 해야 되는구나. 야, 진짜. 야, 이거, 그래, 일단은 담자. 어? 아들. 일단은 담고, 나중에 살려주자. 아들, 뭐 하려고? 아, 너 그거 감 잘 모를 텐데. 그냥 던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할아버지를 엉키지. 앞쪽으로 조금 던져야지. 앞으로 좀 던져봐. 어, 아빠가, 아빠가 풀게, 아빠가. 어, 아빠가 풀게. 이쪽으로 주세요. 제가 풀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잘 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스프를 여기 선발을 누르고 스프를 눌러. 그리고 앞으로 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던지는데 이 스프링 막 돌겠지?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고 있는 거야. 거꾸로 돌지 않게. 슬쩍 앞으로 이만큼만 던지고 이만큼. 걷어서 해봐. 이건 실전에서 많이 내렸는데. 야, 그렇게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 배워 엄마. 이거 그거 하다가 조금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채비가 짧은 게 좋아. 그렇지. 좀 더 감고. 좀 더 감아. 좀 더 감아. 어. 그렇지. 좀 더. 그렇지. 됐어. 겨우 선발을 누르고. 어우, 혼자 다 잡으시네. 저렇게 잡으시니까 제가 못 잡지. 그렇지. 와, 진짜 잘했어. 엄청 잘한 거야. 그게 조금 1m, 2m 하다가 계속 늘어. 어? 아들이 뭐야 이거? 어, 저 아까 한 마리만 있는데요? 네. 아이, 큰일인데 이거. 어, 저 보시면 안 돼요. 뭐냐? 귀 걸린 거야. 어장줄이야? 어, 잘하고 있어. 그거거든. 아들. 어장줄 같아. 어장줄이면 들었다가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선바 누르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 아주 좋네. 오, 뭐야. 이게. 네. 5m나 던져? 나 아빠를 이렇게 놀래키면 안 돼. 왜? 원래 처음 신고식은 그런 거야. 쉬우면 뭐 다들 쉽게. 라이트하게 해보겠어. 오, 잡으셨나? 오, 좋아. 채비 줄이 좀 더 짧은 게 더 유리하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 어? 뭐야? 봤지? 뭐? 후두둑 했어, 낚싯대가. 후두둑 했어, 후두둑. 아, 챔질할 걸. 아. 아들. 그렇지. 아, 괜찮아. 풀었어? 선바 누르지 말고 위아래로 톡톡 해봐. 그렇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오, 큰 거 잡으셨어. 와우, 사이즈로 저기로 하셨구나. 어? 아니구나. 나봐 아들. 야, 꽉꽉했다 이거. 어? 수초 같은데, 수초? 어? 갑자기? 아들, 너 이거 문어였네. 내가 잡은 거. 어, 그래. 아무튼 내가 잡은 거. 이게 바로 돌에 붙은 거야. 그게 돌에 붙은 거야. 내가 뗄게. 네가 떼야지 마, 그러면. 아빠 릴링까지 해줬는데.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동정표. 야, 그게 저기에 붙었던 거다. 그러니까. 원래 풀어줬어야 되는데, 안 풀어주는 거야. 이게 약간 깊게 반응이.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해서 챔질 잘해라, 이 소리야. 아, 지금 내렸는데. 아들이 3이네? 어. 많이 해. 알았어. 빨리 간다. 50% 정도.
여기 난리 났네. 오, 살았어.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 다 살았어. 오? 뭐야, 이거? 야, 너 크다. 오, 크다. 근데? 잡았어. 이야, 이야. 다 막을 수 있겠다. 아, 이거 4대1이네, 이거. 이거 참. 아들놈한테 지네, 이거. 아, 참. 물릴까봐. 야, 이 강아지도 아니고 물긴 뭘 물어. 아빠 자꾸 말해. 아, 이상하게 아빠 문어마름이 섭질한다 이렇게. 다 이래 아빠처럼 나 처음 갔을 때 있잖아. 어. 그때처럼 되게 많이 잡아. 아빠가 네 여복을 못 당하는 것 같아. 그래, 4대1. 어, 그래. 뜰 때 또. 어때요? 잡아먹는다. 이게 이럴 때 뛰어나야 돼, 이렇게. 뭐야. 어,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이거. 잡아먹고 다리 뜯어먹고 막 그래. 어. 응? 어. 그래, 지들끼리 막, 문어는 그 습성 때문에 큰 녀석들 잡으면 양파망 같은 데다 각각 담아야 돼. 목도래기. 오, 사이즈 좋아. 오. 와, 이게 진짜 처참한 거예요, 이게. 양쪽에서 막 잡아내고. 근데 아빠 하도 빵을 쳐봐가지고 내 초탄했어. 아싸, 크다. 이래서 선수 옆에 타면 안 되는 겨. 어우, 다 막아질만 해요. 혼자만 잡으셔. 어? 어, 봐. 어우, 야, 너 꼭 낚시꾼 같다. 이거 아들내미한테 승부욕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거. 아들한테 4대1씩이나 되는데, 이거. 저 통발이면 큰 거 들어있다, 저기. 와, 저건 엄청 무거운데? 어? 히트! 야, 이건 담을만 하다. 히트! 어, 그래, 히트! 어, 이건 담을만 해. 그래, 요거는 먹을만 하다. 자. 어? 이 자식이 왜 안 빠져? 이게 생겼나봐? 대가리 잡아, 대가리. 아, 예. 알겠습니다. 대가리 잡아야 되겠죠? 대가리. 예, 예. 요거는 300 되겠다. 어? 야, 앵바리. 와. 진짜 뜨기다, 이거. 저 뭐, 통발이랑 항아리길 바라는데. 아, 진짜 들어있거든요, 여기. 히트! 오, 크다! 원피스 와우! 오, 펌핑질하네. 오, 펌핑하면 이거 7,800 될 텐데? 철 돌려서, 아예 철 돌린 거야. 와. 7,800이 안 됐네. 그 정도? 아들. 막 승부를 걸겠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해? 히트! 왜? 아, 쌍납자기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우. 내가 납작이 이거? 그래, 이거. 어, 그래. 괜찮아?
어허. 잡은 거야. 잡은 거야, 그거. 아, 양쪽에서 정말. 어? 풀어주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됐어. 자, 쓰레기와 이 바늘은 아빠가 해줄 테니까. 모르겠어. 글쎄. 시간 잘 가지. 아침에 출항 안 할 땐 시간 안 갔는데 지금 잘 가지. 아빠 한 마리 왔어. 아들, 릴링은 천천히. 아이고, 너무 작다, 이거. 아. 먹는 거. 어? 먹는 거 맛있어. 큰일 났다, 아빠 인제 세 마리다. 어? 좋은데? 제가 잡으면 옮기는구나. 아, 반찬이 좋네요. 여수 도시락은 반찬도 좋아. 맛있어, 아들? 현태야, 선상에서 먹는 밥 꿀맛 아니냐? 아, 빨리 먹고 빨리 왔다. 천천히 먹어. 맛있는 밥은 빨리 먹는 게 아니야. 히트! 참 잘 잡으신다. 아, 괜찮아요.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잡으시지? 내가 먼저 자리에 있는데. 겸손까지 하시고. 다 갖추셨네. 아, 이거 세 마리로 꼴찌네요, 오늘 이거. 꽝조사 타이틀을 어떻게 봤나, 이거. 내리자마자? 성태 자리라서 그래. 화나가지고 물었나봐요. 예, 네, 그런가 봐요. 왜 때려? 그러고서. 어, 그래. 빨리 빼줘야 돼. 어, 거길 잡아. 그렇지. 에이, 바보. 대가리 왜 없어? 꽉 집어야지. 오이, 놓칠 뻔했네. 침질도 안 했는데? 어? 아, 떨어졌다. 어떻게 잡은 건데? 아, 역시 침질을 안 하니까. 성태야, 아빠 떨궜어. 한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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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들어가서 자. 어. 안에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자. 어, 어. 자도 돼? 어, 어. 조금만 자고 나와. 마리 왔네. 막판에 좀 많은 거 하나. 작네요, 제 거는. 뒤에 큰 거 나왔어요? 700, 800 나왔어. 어, 이거 다 먹을 만합니다. 7, 800이요? 네. 와. 오, 오. 여기서 할 거야?
아니 아빠랑 자리 바꿔서 해? 어? 얼마 안 잤어? 30분? 그동안에 아빠 두 마리 잡았어. 오우 뒤에 잡으셨어. 뒤에 잡으셨어. 뒤에 2kg짜리 2kg짜리 나왔어요? 와 어떻게 2kg짜리가 나오지? 어, 야 2kg짜리 나왔대 솔태야. 솔태야 노란색 띠고 고추장 달아봐. 고추장 선바 누르지 말고 채봐 그냥. 이거 아빠 거 뭐냐? 어. 어? 채비만 날라갔나? 내가 해준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차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자고 싶다. 아 나도 안 들려져? 이게 눌러져. 나봐 아빠 이거 틀렸다. 걷어 올려. 걷어 올려 천천히. 떨어졌네. 오 굳어. 오 오 살리라고 할게요. 아니야. 야 그건 다 먹어도 되겠다 야. 어 릴링이고 뭐고 다 네가 했으니까. 그럼 내가 뺄래. 내가 뺄래. 아 치사한 놈 이거. 아빠가 지껏 빼주고 있는데. 오 야 잘했어. 됐어 바꿔 당장. 나 처음에 뒷걸림인 줄 알았어. 성태랑 아빠랑 지금 애기가 거의 비슷해. 아 성태도 이제 파우 기어릴 하나 장만해줘야 되겠는데. 네 릴 그건 7.2:1이야 바닥에 붙은 거 띈 거구나. 바닥에 붙은 거 띈 거야? 어 아빠가 너 챔질할 때 힘새를 봤거든. 끌린처럼 그랬다가 버티고 있으니까 떨어졌어. 한 마리 잡아보니까 어때요? 손맛이 지기지. 작은 애가 큰가? 아까 2kg짜리 잡힌 거. 아, 저 뒤에. 저한테 2kg짜리면 네 팔뚝만 해. 어. 다리 길이. 나왔어. 2kg짜리 한 마리면 뭐냐? 왜? 또 안 풀려? 또 안 풀려. 왜 이러지? 이거 릴 자체에 문제가 있어. 어, 자, 이거 들고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 지금은 또 잘 되는데. 이거 우리를 못 쓰겠는데. 어. 모래 낚시 최고 난이도 섬치기. 근데 밑걸림 없는 지역도 있어 의외로. 그거 감았다 내렸다 감았다 내렸다 해봐. 다시 가. 현재 시간 2시하고 22분입니다. 여기서 도착지까지 한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비되거든요. 30분에 마무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들 아빠가 이걸 낼게. 베어링이 안 좋구나.
이건 어쩔 수 없다, 아들. 이거. 어, 마지막을 불살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어. 스퍼트. 스퍼트인가? 어. 다다다다다다다. 막판 스퍼트. 조금만한 거 하나 잡았다. 아들, 너무 쉽게 감기지? 어?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줘, 이리 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어? 뭐지? 이 아빠가 아까 뜯긴 거 똑같은 건데. 됐어요! 와, 진짜 많이 잡으셨다. 사장님!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아, 한 50마리 돼요? 안 돼요. 100마리? 에이. 사장님, 다다다 한번 해보실래요? 어? 차장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이야, 초리대가 막 떨리네요. 사장님하고 엉켜가지고. 어쩐지. 왜 후두두두 가나 그랬어? 죄송합니다. 오쳐, 이거 왜 이래? 늘 릴이 이상해, 진짜. 야, 이거 진짜 릴, 너, 아, 진짜. 우리 아들 오늘 고생했구나. 아. 이걸로 몇 마리 잡았는데. 그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 오, 대단해. 아. 아빠가 이 릴 버릴게. 이건 수리해도 못 쓴다, 이거. 형태야, 우리 앞에 앉아서 갈까? 아빠 짐 정리할 때 좀 도와줘. 아,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출조점은 북동항과 신월항 그 중간쯤에 신월 방파제 있는 곳? 거기서 출항을 했으니까. 오늘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꽝조사라서 실력도 일천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 막 뭐 두 자릿수 이상 20수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다섯 마리 잡았어요. 아들내미도 다섯 마리 잡고. 머리 털라고 처음 한 녀석한테 아 오늘 모욕을 당했어. 아빠 나 문어 한 마리 들고 사진 찍을래. 아니야, 이거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자. 잠깐 한번 더 반짝.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럼 이 한 녀석은 좀 작긴 작은데 아 그래도 좀 가자. 처음이니까 여섯 마리는 살려주고 네 마리는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됐어. 좀 살려주자. 자, 잘 올라갑니다. 뭐요? 커서 와. 어? 이 자식들, 왜 안 나가? 왜 뭔데? 안 나가? 오, 안 나갔어. 됐어. 제 기준에는 저 네 마리 중에 두 마리는 방생인데 첫 출조니까 아들내미까지 같이 왔는데 그럴 순 없죠. 여수 폭스피싱에 레드폭스 순서를 했는데 포인트 찾아서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물통 여수에 남해권 선사가 서비스 좋은 서해권 선사처럼 물통이 있습니다. 잡은 조감을 죽지 않게 산소공급 계속 해주시냐고 물을 자주 틀어주십니다. 이동하실 때마다 장화 꼭 신고 오시고 조감을 살려가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선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만세! 우와, 살아있다! 바로 있지, 당연히 물 차고 온 거 봤는데.